본격적인 게임 진행에 앞서서 간단한 팀 구성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당구님, 빅둘님, 방금 전 이 스트링 게임으로 당구님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뭐 월등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왔죠. 네, 월등한 차이로. 네, 그래서 이 당구님이 먼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건데요. 오늘 진행된 간단한 팀 게임 구성은요, 바로 이 TV 예능에서 많이 나오는,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고요 속의 외침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두 분 아시나요? 알죠, 알죠. 네. 모르는 것 같은데? 그 B조 오락관. 또 언제 좀 폐지된 얘기 같아요. 옛날에 저게 나오는데 두 명씩 뽑아가지고 네, 게임을 진행해 주실 수 있어요. 두 명이 짝을 이뤄서 이제 저희 팀 두 명, 이쪽 팀 두 명에서 대결 구도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신 팀이 먼저 나머지 팀원분들을 드래프트로 뽑아갈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뽑으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그럼 한 분을 한번 뽑아볼까요? 아, 일단 눈을 피하고 있거든요. 네. 아, 뭘 피해요? 또 말 그렇게 해. 피하고 있잖아. 선수들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 그러게요. 좀 많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는. 네, 이상하네요. 네. 일단 처음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한 게 이 선수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고, 고유수의 외침을 일단은 목청이 좋아야 되고, 정확한 어떤 입모양. 알았으니까 빨리 고르세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설명하지 말고. 투신 선수를 제가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으로. 네. 아,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 좋아하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피로 가겠습니다. 에이밍 가겠습니다. 투신 에이밍. 네. 아, 내가 보띠오로 같이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방금 시즌었어요. 의도를 딱 알아챘네. 네. 가세요 또. 소환 선수를. 바로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과 소환. 근데 너무 힘든데요? 좋아하잖아, 담잖아. 빵빵 터진다고. 그러면 나는 또 어린 선수를 고를랑 말랑. 말랑으로 하겠습니다. 야, 근데 빨리 터진다. 그래! 네가 안 해! 느낌 있네! 아유, 무슨 해퍼! 찐텐이 났어요, 찐텐이. 언제부터 생각한 거예요, 이거? 아, 즉흥이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투신 선수, 소환 선수가 당구님 팀으로 재확정이 됐고요. 에이밍 선수와 말랑 선수가 빗돌 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먼저 할까? 아니, 저희가 레이스 이겼으니까 두 번째로. 저희가 아니라 내가 이겼어. 진짜. 아니, 가진 힘이 아니, 소문도 확실하게 해야지. 기가 막히다. 이것도 확실하게 해야지. 자, 그럼 후공으로. 네, 네, 저희가 후공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그럼 먼저 선수들 믿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T 롤스터와 함께하는 컵콕 생활 시즌 2. 자, 오늘 해볼 게임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이 두 선수 준비가 됐고요. 자, 단어는 고요 속의 외침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단어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헤드셋을 껴서 소리가 들리진 않겠지만 입모양으로 정답을 맞추셔야 되고, 몸동작 그리고 직접 단어를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자, 조금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이 정답이 나오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기면서부터 시작. 넘기면서 바로 시작해요. 2분 타이머 탭입니다. 하나, 둘, 셋! 뭐야? 뭘 해야 되지? 뭐야? 말해야 돼요, 말해요. 크게. 손짓 하면 안 되죠. 아. 네, 손짓 안 됩니다. 몸짓 안 됩니다. 말로만 설명하세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너네 팀 정글. 뭐라고? 너네 팀 정글. 자, 시간 갑니다. 같은 팀 정글. 한 글자씩 천천히 말해봐. 뭐라고? 잘 갖다 했어요. 뭐 해야지도 않아요, 패스네. 패스. 너 같이 하는 사람. 너 뒤에. 저 뒤에 있다고. 아, 빗돌인가요? 나도 안 들릴까 모르겠어. 빗돌인가요? 나도 안 들려. 패스. 축구하니? 야, 축구하니? 패스하네. 너무 어려워. 내가 많이 한 캐릭. 뭐라는 거야? 5, 4, 뭐라 해야 되지? 3, 2, 1. 끝났습니다. 아, 정말 가관이네요. 아, 정말 못하네요. 0대로. 끝났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끝났습니다. 자신 있어요, 소환 선수? 아, 저 훨씬 잘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자신감 있어? 좋아. 이제 한 문제 맞추면 됩니다. 딱 한 문제만 맞춰도 바로 알았어요. 이기는 거거든요? 손 쓰면 안 되고. 천천히 해. 네. 천천히. 한 단어씩 천천히 하란 말이야. 네. 빨리. 더 시간 주지 말고. 빨리 해. 빨리 진행하세요. 아, 대화할 거 같은데. 저는 준비됐어요. 음악이 엄청 큰가 봐요. 음악이 엄청 큰가 봐요. 음악이 뒤에서도 들려요. 들리시나요? 시작! 아, 어렵다. 이거 좀 어렵다. 와, 좀 어렵다. 야, 뭐 하는 거야? 대! 대! 회! 대회? 1! 리그? 에이스! 아니, 큰 거 임마. 롤심스? 오! 아니! 왜 50만 드냐, 이거? 안 드는데. 없어? 아니, 뭐 하는 거야? 거의 다 왔는데. 뭐야. 빨리 해, 뭐해! 하는 게 좀 어렵네.
점수! 점수? 수! 오. 점수! 레이팅도 이렇게 안 오고! 레이팅도 이렇게 안 오고! 수기효! 룬? 수! 야! 모르겠네? 놀! 놀에서! 놀! 뭔데 챌린저? 놀! 점수! 표! 롤 점수표? 잘하던데 이것도 뺐어요? 나 이거 맞추면 돼! 하나만 맞추면 돼! 하나만! 이거 맞출 수 있잖아! 그렇지!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칼! 이거 뭐 칼? 잘하려고 샘! 피! 헌! 칼 챔피언! 칼 챔피언? 바람! 시간 얼마 남았어? 야쏘? 좋아 좋아 좋아! 야쏘? 5초 남았죠? 아, 아직 남았습니다. 아, 20초 남았었군요. 2초, 하나 더. 우, 리, 팀. 아, 뒤에 더 있지. 우리 팀? 아, 거의 더. 1, 끝! 아, 첫째로. 우리 팀에서 끝났네. 잘했어, 잘했어. 아, 어떻게 맞았어요? 안 들리는데, 나는. 오, 잘 맞추더라. 원래 뭐였지? 나 모르겠는데. 아, 첫 번째가 뭐였죠, 설명이? 뭐라고요? 처음에. 그 대회 롤드컵. 롤드컵. 아 롤드컵. 나 롤챔스까지 됐는데. 아, 롤드컵이었구만. 롤 점수표. 롤 점수표. KDA. 아, 좀 어려워요 진짜. 아, 이거 어려웠어. 몰랐어. 아니 전 급한 거였으면 다 맞췄거든요. 아, 진짜 다 맞출 수 있었어. 진짜로. 이제 팀 드래프트로 나머지 팀원분들을 선발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에 펼쳐질 게임이 5대5 팀 매치가 돼야 하는데 현재 지금 이렇게 두 분과 일곱 분의 선수 이렇게 하면 아홉 명이잖아요. 한 명 부족한데요? 한 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또 초대를 했습니다. 특별 게스트요? 네, 아주 롤을 정말 잘하는. 롤을 정말 잘하는? 네. 누구 와요? 예쁘고. 아이씨 설마. 알겠지. 바로 저 권희슬이 합류해서 여러분과 함께 게임을 펼칠 예정입니다. 예! 게임을 펼칠 예정입니다. 예! 저는 AI로 할게요. 근데 AI끼리 이것도 드래프트에서 안 뽑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드래프트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10명이서 그러면 팀을 짜는 거고.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먼저 보노 선수. 보노 선수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보노 선수. 네. 저거로 또 있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저 미들 쿠로. 나 뽑을 줄 알았는데 안 뽑네. 야, 무슨 가만히 계셔서. 야, 쿠로가 있는데 너 뽑겠니? 정신 차려. 자, 다음. 네. 누구 뽑을까요, 주신 선수? 나본 선수가 레이 선수 둘밖에 없어, 레이 선수. 나네? 누구 할까요? 설마, 에이 설마, 아, 설마 에이, 조심! 주신 설마! 에이, 그러지 마. 너무 격렬하게 손을 흔드시면 조심! 저는 당근님의 저는 의견에 한 표. 레이냐, 이슬이냐? 아, 물론 레이 선수가 너무나 탐나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긴 어떤 승자의 어떤 그 여유, 자비 이런 것들을 해서 괜찮죠? 할만해요, 할만해요.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후원 어때요? 할만해요? 아,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고 가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 레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완료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펼쳐지게 될지 저희가 다음 편부터 본격적인 KT 로스터와 함께하는 탑골 생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